1위 후보와 함께 날아온 보민 예은입니다. 이번 주 1위 후보는 바로바로 오마이걸과 NCT 드림.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찾아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하나 둘 셋 주도권 유기의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컴백하시자마자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치고 가볼까요? 먼저 오마이걸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8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의 미라클. 네, 오늘 또 어버이날인 만큼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살짝 설렜어로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랑받게 되어서 정말 완전 설렙니다. 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크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오, 아, 이번 주 1위를 하신다면 뮤직뱅크에서 첫 1위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첫 1위를 하게 된다면요, 파란색 볼터치를 하고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마이걸의 파란색 볼터치 세리머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NCT 드림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9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좋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시즈니 여러분들이 저희를 더 좋아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등 후보일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저희 드림이들은 시즈니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NCT 드림도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한다면 첫 1위인데요. 어떤 세리머니 공연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한다면 2인 1조로 멤버가 멤버를 들고 세리머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마이걸의 파란색 볼터치 세리머니와 NCT 드림의 2인 1조로 멤버들과 하는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두 1위 후보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또 이제 아쉽게 빡빡 무대를 이제 준비해 주신 팀이 있죠. 에이프리의 라라 리라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근두근 1위 후보 오마이걸과 NCT 드림의 무대도 곧 공개되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